아, 상종 더러워 죽겠네. 여기서 발 씻고 있네, 상종. 아유, 상종 더러워. 좋은 거 촬영하십니다. 특종이다, 특종. 특종이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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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여러분, 밖에 나와서 씻는 거 아닙니다.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. 어? 처음에 이제 제가 깔끔 뜰 줄 알았는데, 나와서 씻질 않거든요. 어? 진짜 발만 닦고 이빨만 닦습니다. 그랬더니, 더러운 사람, 이러면서 사람 내배 안 옵니다. 더러워서 상종하기 힘들다. 오늘 이렇게 이제 그 번개 대표님도 오셨는데 지금 오늘 오셨던 구급 포럼이나 뭐 그다음에 영남 형님이나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많이 연락이 오지 왔었어요. 이제 우리가 그 좀 가려고 한다고.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. 제가 어찌 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. 우리 일반 국민들은. 그런데 거기서 어떤 뭐 기득권을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어떤 작은 세력계 어떤 리더 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편가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. 우리가 왜 길거리에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요 집회했던 걸 반면교사 삼아 많은 분들이 이 대구에 있는 이분들이 많이 좀 뭉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. 오늘 정말 제가 고마운 게 어제 3월 1일 날 부산에서 서울로 갔던 그냥 소위 말하는 아예 뭐 하여간 가셨던 분들 그다음에 대한애국당에서 올라가셨던 분들 중에서도 뭐 그 호국단에 한다고 해서 또 오신 그 애국당 당원분들도 어제 있었고 오늘도 그분들 또 오셨어요. 차 두 대 갖고 열 분이서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들 일반 우리들은 그런 거 없어요. 보면. 그런데 꼭 거기서 막 나서고 싶은 사람들이 막 선을 긋고 하지.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번개 사장님도 저처럼 이런 소리 하다가 자꾸 미움을 받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결국은 딛고 나가야 될 일입니다. 이거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올 상반기에 그러니까 당장 이번 달에 좀 좋은 소식이 저희가 전해질 것이고 어떤 출발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이제 하나가 생깁니다. 그것부터 해서 올 상반기에는 좀 더 체계적인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여드릴 거고 저희가 이제 그 노조 출범할 때 번개 사장님도 당연히 오시겠지만은 그 모습을 아마 생생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. 그걸 그 기폭제가 될 어떤 큰 정말 에너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외적인 활동을 이제 제가 담당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출범하기까지 약 1년 3개월에 걸렸습니다.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노조를 설립을 해놓고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거 해봤어야 알지. 하지만 그 KBS 공영노조 성창경 위원장님과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국민노동조합은 그 우종창 기자님이 이제 2대 위원장이 됐습니다. 임시위원장님은 유혜리 전 아나운서였고요.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제 그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이제 하시고 이렇게 이번에 바꿨습니다. 그래서 그분 성격 좀 지나갔대요. 우리 우종창 대표님, 노조위원장님이.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. 그래야 됩니다. 리더는 좀 지나가고 믿고 따라와 하고 이제 밑에서 보필해 주고 하면 됩니다. 그걸 다 어루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. 버릴 거는 버리고 좀 뭐 나중에 앞에서 지르더라도 뒤에서는 그때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이제 저희가 3월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대전하고 인천 잡고 여기 이제 내려오게 될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 이번 5.18 문제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이슈 중에 딱 하나로만 해야 됩니다. 여기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. 저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얘네들이 지금 일단 패턴 하는데 아차 싶을 겁니다. 근데 지금 저는 문재인과 김경수 게이트를 더 파고 들고 싶은 게 저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올판에 머물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우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댓글 여론조작했던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이걸 이제는 문재인과 김경수 게이트로 가야 되고 PD 손혜원하고 김정숙하고 관계도 있을 겁니다. 우리가 지금 파고들어야 될 이슈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. 김태우 수사관하고 신재민 주무관
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부각시켜야 되니까 그 번개 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다음 또 5.18 유공장 면당 첩고 집회에서 또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